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은 까맣게 잊은 채 산타 할아버지를 기대하던 아이들은 무섭게 생긴 크람푸스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라틴어로 크리스트, 네,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트와 미사를 뜻하는 네, 미사,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특정 종교에서만 기념하는 날이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가족들과 연인들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기념일로 개념이 확장되었죠. 자,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굴까요? 바로 산타 클로스입니다. 산타는 푸근한 외모와 달리 굉장히 사람을 차별하는 배포가 넓지 않은 인물인데요. 오직 착한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고 1년 내내 착한 일을 했다고 해도 12월 24일이 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울면 무효로 돌아가죠. 네, 이런 산타의 인성에 더욱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주셨을지 기대하며 아침 일찍 일어난 철수. 철수가 방에서 나와보니 거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이렇게 선물 상자가 여러 개 쌓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철수는 신이 나서 달려가서 작은 상자부터 열어봤어요. 원래 선물이란 게 큰 상자부터 여는 것보다는 작은 상자부터 여는 게 제맛이죠. 어? 이게 뭐지? 열었는데 철수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한 표정으로 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양말이 있었거든요. 뭐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봐요. 자, 이번엔 옆에 있던 조금 더 큰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건 뭘까? 어이, 소리가 좀 큰데? 아까 그 양말보다 훨씬 크고 아, 뭐가 들어있을까? 기대가 된다. 자, 다 뜯고 열어보니까 철수의 표정은요, 거의 울기 직전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안엔 축구공이 들어있었거든요. 어? 철수의 소원은 축구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철수가 축구공을 선물로 받았는데 왜 울상이 된 것일까요?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큰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트리 뒤에 엄청 큰 상자가 있었어요.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아우, 이렇게 큰 게 뭘까? 철수는 자신보다 큰 상자를 힘겹게 뜯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을 때 철수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나왔죠.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수의 마지막 상자 안엔 자전거가 들어있었습니다. 어? 양말을 선물 받았고 축구공을 선물 받았고 심지어 자전거까지 선물 받았는데 철수가 왜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걸까요? 철수는 다리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쓸 수 없었던 철수는 양말도 필요 없었고요. 축구공도 필요 없었고 자전거도 필요가 없었죠. 크리스마스에 희망이 아닌 절망을 준 산타 괴담이었습니다. 산타는 1년 동안 아이들을 살펴보며 착한 일을 한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줍니다. 나쁜 짓을 한 아이들에겐 선물을 주지 않을 뿐 뭐 다른 것은 없죠. 하지만 동유럽 전설에는요, 나쁜 짓을 한 어린이들을 골라 찾아가는 괴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크람푸스죠.
지금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할아버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머리에 큰 뿔, 부리부리한 눈, 기다란 혀를 가진 괴물입니다. 사람처럼 손을 자유로이 쓰고 걸어다니지만 염소의 몸을 가져서 높은 지붕을 순식간에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동물의 몸을 가진 악마이죠. 12월 25일 새벽이 되면 크람프스는 등에 커다란 자루와 빗자루를 들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한 아이들을 찾아가죠.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은 까맣게 잊은 채 산타 할아버지를 기대하던 아이들은 무섭게 생긴 크람프스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크람프스는 개구장이 아이들에게 등에 짊어진 자루에서 선물 대신 석탄을 꺼내준다고 합니다. 자, 선물이야. 넌 1년 동안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장난을 많이 쳤으니까 이걸 선물로 줄게. 아, 이게 뭐예요? 아, 빨리 선물 줘요. 장난치지 말고. 그래? 석탄이 싫다고? 네. 크람프스는 석탄을 거부하는 아이에게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매를 때립니다. 어린아이를 흠씬 때린 후 자루에 집어넣고 자신의 집, 지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아이들은 평생 크람푸스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크람푸스의 한 끼 식사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 크람푸스. 외모도 그렇고 설정도 그렇고 솔직히 이 정도면 어른들도 무서워할 만합니다.